주택담보와 전세 신용대출 최고 금리가 13년 만에 모두 7%를 넘어서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 8%대의 돌파는 물론이고 9%대 대출 금리가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는데요. 김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고정형 금리는 최고 7.43% 수준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해 상단이 0.29%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 코픽스의 영향을 받는 변동형 금리는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한 달 전보다 상단이 0.46%포인트, 하단이 0.68%포인트 각각 오르며 연 4.97%에서 7.49%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용대출 금리와 2년 만기 전세자금 대출 최고 금리도 7%대 중반에 다가섰습니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모두 7%를 돌파한 건 2009년 이후 약 13년 만입니다. 이달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영향이 다음 달 발표될 코픽스에 반영되면 주담대 금리는 또다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응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금리 인상분이 그대로 반영되면 연내 대출 이자는 적어도 최고 9% 턱 밑까지 다다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금리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한 1%포인트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면 우리도 현재 수준보다도 한 1% 기준금리를 더 올려야 될지도 모르고 시중 대출금리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지금보다도 1%포인트 올라갈 가능성 현재로서는 매우 크죠. 특히 일각에선 9%를 넘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 취약계층부터 휘청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이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